스스로를 관점 디자이너라는 뭐 독특한 명칭, 직업으로 부르는 박용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벽에 부딪히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런저런 방법론들보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특집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생명양식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부패한 마음과 행실, 이 어두운 현실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어두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대략 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장 6절, 그리고 마지막 장인 1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다섯 개가 해결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14장과 오늘 본문이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 세 개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1절 돌아가자, 2절 살자, 3절 알자입니다. 어두운 현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돌아가자, 살자, 알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으면 방향만 바꾸면 끝나면 안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돌아서서 잠들면 이거는 헛수고 아닙니까? 돌아선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알자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알자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살자, 알자. 이 세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는데 누구 앞에서 사느냐? 그리고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앞에서 살자,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랑하자. 호세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가려 했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앞에서 살려고 했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럴까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분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되는데, 자, 부모님에게 애가 매를 맞았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무섭고 싫어도 옆집 아줌마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가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자. 왜냐하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실패해서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자, 사랑하자. 왜요? 우리 하나님은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새벽 빛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절을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보면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해가 바뀐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겨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존재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아수르와 바알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원칙, 인생관,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좀 섭섭한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과거와 두려운 미래,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이 연말 연초 되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